애프터 이펙트 2022 버전에서 트랩코드 파티큘러 16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16.0.4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애프터 이펙트 2022에서 파티큘러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 내용은 애프터 이펙트 2022에 새롭게 들어온 멀티 프레임 렌더링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를 사용할 경우에 프리뷰나 익스포트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파티큘러 17 버전에서는 이 멀티 프레임 렌더링을 지원하는데 파티큘러 16 버전은 이전에 만들어진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에 메모리 앤 퍼포먼스에 가셔가지고 Enable Multi-Frame Rendering 옵션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오류 메시지는 사라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의 디자이너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트랙코드 파티큘러가 지금 디자이너를 제대로 불러올 수 없다라고 다시 설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넥슨 앱에서 트랙코드 슈트를 언인스톨 하시고 다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디자이너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재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 레드 자이언트 트랩 코드 디자이너 코어라는 폴더 안에 보시면은 15 언더바 2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TC 디자이너 코어.dll 파일이 있습니다. 파티큘러 16.0.4 버전을 제가 맥슨 앱에서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16 버전 폴더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15 버전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16 버전에서 제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티큘러가 설치가 됐다면 16 언더바 0 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축을 해제를 하고요. 애프터이펙트를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이펙트 2022 버전을 다시 재실행을 했고 이제 디자이너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랩코드 파티큘러 디자이너 창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제가 이16버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하고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폴더 주소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요.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